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을 살을까? 저 중대려고도 했는데 참수를 당한 전생에 탕화살에 관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자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찍어갖고 오셨네요. 그 주제를 사주 볼 것도 없이 그냥 놔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건 업보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타고납니다. 제가 신박한 아주 진짜 처음 듣고 저 신박한 살을 준비해 왔어요. 예, 무슨 신박? 이번에는 혹시 탕화살이라고 알고 계세요? 어 이건 뭐지?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근데 알려진 게 별로 내용이 없더라고요. 우리 PD님은 무당하셔도 되겠어요. 신이 안 오셔서 못 하시는 거지만 탕화살에 관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자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찍어갖고 오셨네요. 그 주제를.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주, 대통령으로 태어난 사주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,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주도 살이 없는 사주는 없어요.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는 그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내 경험으로 뭐 제가 철학관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알아요. 왜? 틈날 때 이제 책도 보고 손님이 가고 나면 신점 보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낙서하듯이 적어놓은 거를 그 사람 사주를 한번 풀어봐요. 가신 다음에. 그러면 신점하고 일치될 때는 저도 희열을 느낍니다. 배우자 될 궁합을 보러 왔다가 탕화살이 중첩되면 손 놓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는 살이 저 개인적으로는 탕화살이에요. 제일 더러운 살이다 이거죠. 탕화살은 그 얘기는 맞다고 봅니다. 전생에 좀 업이 많은, 업보가 많은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게 탕화살이에요. 그 업보가 좋은 업보인가요? 아니죠. 뭐 역학살을 살짝 빌려서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참수를 당한 전생에 후대에 탕화살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었어요. 그래서 탕화살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입니다. 한명회를 우연히 검색을 해보고 사주를 보게 됐어요. 네. 뭐 한명회 아시죠? 네. 수양대군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던 네. 그 영웅 그분이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사주를 풀어보니까 그분도 탕화살이 있어요. 일대를 풍미한 사람이니까 잘 살았는데 왜 탕화살이 나쁘냐고 하겠지만 네. 부관참시당한 거 아시죠? 죽고 나서 무덤이 파헤쳐져가지고 죽고 나서 역적으로 몰려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절단하는 부관참시를 당했어요. 아 이 살이 그래서 무섭구나. 그걸 최근 며칠 전에 알은 거예요. 탕화살에 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. 왜 탕화살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파란만장한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을 살을까? 궁합을 같이 보러 왔을 땐 얘기를 못해요. 너 이 남자랑 헤어지세요. 당신 이 여자랑 헤어지세요. 소리를 못하잖아요. 네. 근데 무슨 고민을 갖고 궁합을 딱 보러 한 사람만 왔을 때 탕화살이 중첩돼서 나오면 그냥 깊은 관계까지 새기지 않으셨으면 여기서 궤도 수정하시고 다른 분 만나시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살이 탕화살입니다. 아, 진짜 안 좋은 살이에요. 네,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돌아가신 거 친인척분인데 탕화살인데 화상자국이 아니고 여기에 도장 찍힌 것처럼 이만한 자연스러운 점이 있어요. 흉터 같은. 그게 탕화살과 관련된 거 아닐까 하는. 여름에 수영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네네네. 탕화살이 그런 그 상처를 수반하지 않나. 타고나는 어떤 선천적인. 굉장히 삶이 비극적으로 살다 가셨어요. 그래서 좀 이 얘기는 좀 주제하고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 결혼하기 전에 다 성관계들 하지요. 솔직하게 맞아요? 상대방 몸에 아무리 얼굴이 미남 미녀래도 이만하게 요런 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네. 불에 띈 거 물에 띈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흉이 있으면 사주 볼 것도 없이 그냥 놔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건 업보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타고납니다.